자, 먼저 이제 조별로 이제 대답을 하고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네, hello everyone. Hello. Hello, Miss. 아니, Miss. Hello, Star. 다시 해보자. 자, A team, B team, C team. Alright, A team. Star, yes, Star. 자, 좀 연습 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B team. C team. Star, yes, Star. 자, 그럼 인사 한번 해볼게. Good morning, A-team.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B-team.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C-team. Good morning, sir. Alright. Alright,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Alright, page 2. And, we finished page 2 before. And, page 4. Let's go to page 4. Hello, I'm Scott. Hello. Hello, Scott. How are you? Hello, Scott. How are you? Hello, Scott. How are you? Okay, I'm okay. I'm okay. I'm okay. 자, okay가 뭐지? 나 괜찮아. 좋다. 괜찮아. I'm okay. And how about you? How about you? Okay.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자,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how are you 하면은 선생님 이제 how are you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게. And Sophie? Okay. Sir, yes, sir. So, yes, sir. 하면 돼. Sophie? Okay. Sophie, how are you? Mm-hmm. 자, 여기서 자, 선생님이 자, 영어에서 그리고 외국 사람들 인사하는 거를 정말 설명하도록 할게. 자, 한번 비교를 해보자. 안녕하세요 하고 How are you 하고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일단 설명을 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자, 안녕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자, 안녕하세요는 원래는 물어보는 말이지. 원래 물어보는 말이지. 물어보는 말이지. 안녕하냐고. 안녕이 뭐야? 안녕이 빠이빠이야? 안녕이 빠이빠이는 아니고 안녕은 원래 안녕 안녕하다는 말은 편안하고 좋다는 말이지 편안하고 좋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원래 묻는 말이지 안녕하세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 자 안녕하세요 물어보는데 자 대답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냥 안녕하세요 하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은 잘 지내요 하지 안녕하세요 하는데 내가 안녕해요 하는 사람 있어? 안녕하세요 나 안녕해요 나 안녕 안 해요 자 오늘 참관 선생님 오셨거든 인사 한번 드리고 헬로 해보자 헬로 Hello. Hello. 예. 선생님 어떠세요?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안녕해. 나 안녕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 있습니까? 예, 없죠. 자,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지? 네. 선생님 올 때부터 궁금했거든.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래. 나 안녕해. 이상하지? 우리는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대답을 한다는 거지. 대답을 해. 자, 비교를 해보자. 첫째, 한국에서는 물어본다. 물어보기만 하고 물어보기만 하고 끝. 대답이 필요하지 않다. 대답 안 해요. 안녕 한지 안 한지. 아, 대답을 원래 요구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어. 자, 물어보기만 한다.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가보자. 영어에서는 어때? 한국어. 영어에서는 대답을 한다는 거지. 어떤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How are you 할 때 여러분들 몇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까? I'm fine. Thanks. How are you? 한식 보자. 그냥 한식 해보자. 오케이. A team. A team부터 해볼게. How are you? A team 하면은 어떤 답변들 나올 수 있지? I'm fine. Thanks. How are you? 아, 일단 대답만. I'm fine. Fine. I'm fine. 어서. Fine. Fine. Thanks. 어, 자, thanks는 이따가 하고 일단 여러분들 저 How are you가 뭐니 일단 How are you가. 전신은 어 그냥 어떠냐는 걸 물어보잖아. How가 뭐 어때? 기분이 아파. 어때? 어. Are. 너 있니? 존재하니? 어떤 상태니? 어떤 상태니? 어떤 상태로 있니? I'm happy. 어. I'm not. 자, 니는 어. 자, 우리 경상도 말로 니는 어. 어때 니는 그런 거지. 그러면은 아까 A 팀에서 fine 나왔어. 또 A 팀. I'm okay. Okay. I'm not bad. Not bad. I'm great. Oh, good. Yeah. Great. I'm so so. Happy. So so. I'm happy. Happy. 오 많이 나왔습니다. Good job. 어. 어 제이콥은 이따가 스티커 하나. 어 쉬는 시간에 선생님 스티커를 시상할게. 에 B 팀. So how are you? How are you? Not good. That's good. Not good. 또? And some more? Bad. 선생님 근데 그 엑스런트도 기분이 있어요? 어, 저 다 두 가지. 자, 모든 상태는 다 넣을 수 있어. 자, A팀, 영어 A팀. Excellent. Sad. Sad. Next one. 오늘 잠깐 반에 가야 되는 어린이 nice. 친구지. Nice. 반에 가야 된다고. 선생님 나이스. 어, 오케이. 선생님 나이스요. 나이스. 와. That's good. 앤. 자, 버버. 자, C 팀 한번 해보자. C 팀. 응? 응. 어. 해요? 어. 어? What? Crazy? 어? Tweety? Sleepy. You're sleepy. That's good. That's good. Tired. I'm hungry. Hungry. Great. I'm thirsty. 어? Thirsty. 자, 굉장히 많은 대답들이 나오지. 안 좋다, 좋다, 슬프다. 어. 영어에서는 자, 첫 우선은 대답을 한다라는 거야. 내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은 우리 한국어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이렇게 안녕하세요 했는데 다른 사람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 그냥 이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확인하지. 어 얘기로 듣지 않는 경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간다. 그거 조금 더 친하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 그거 조금 더 친하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 내일 뭐 할 거예요. 어제 뭐 했어요. 어 많이 친하면은 어 보통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가볼.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징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How are you 했는데 어 Hello. Hi. 어. Okay. Is your name Noella, right? Okay. 자 그럼 C팀 한번 자 이분 한번 대답해 볼게. 어 이분은 자 How are you 했을 때 인사를 한번 정식으로 한번 다 해보자. Alright, C-team. How are you, C-team? I'm fine. Thank you. Thank you.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인사가 일단 답변한 거야. 그러나
요 인사는 50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How are you를 좀 안 왜 그럴까요? How are you랑 또 해야 돼요? 어 그렇지. 네. 왜냐면 선생님이 인사를 했어. 인사를 했는데 어 네 잘 있어요. 넌 알 바 아니야. 어, 나만 잘 있는데 자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영어 인사의 마지막 특징은 상대 자 대사 질문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다시 물어본다 하는 다시 물어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이게 이제 빨리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외국에서 출근한다든가 학교를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 만나게 돼.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럼 아는 사람이야. 어, hello, how are you? 그러면은 지나가면서도 I'm good and you 하고 지나가. 어, good 하면서 멀어져 가면서 한 처음에 봐봐. 처음에 사람이 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 좋아요. 잘 있어요. 어, 그쪽은 어때요? 어, 좋아요. 이 말을 지나가면서도 다 하고 가. 어. 이게 영어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manner 예의가 되지. All right? 왜 그렇게 깐깐하게?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서로 서로 공평하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안 친하다고 생각을 해. 안 친하다고 생각을 해.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그래서 안 친하구나.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Alright?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영어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 영어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Can I? 그렇지? Can I? 뭐라고? 물 좀 부을게요. Wait. 자, 이번 시간은 안 됩니다. Stay here. 자, 끝나고 마시세요. 자, 그다음 자, 요거 다음 파트로 조금 더 연습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일단 선생님하고 A팀, B팀, C팀하고 그다음에 각자 이제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ola, A-team.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s. How about you? I'm good. 잘했어요. 자,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줘야 선생님이 안 섭섭하겠지. 안 선생님한테 안 물어주면 너무 지루가 될 거야. Hola, B-team. Hello, how are you doing today? How are you? How about you? Good. 자, 다시 묻는 패턴에 대해서 몇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A가 B한테 묻고 B가 대답하고 다시 A한테 다시 물을 때 자, 여기서 어떻게 어떤 표현들 할 수 있을까? How are you? 다시 해도 괜찮아. 자, 다시 How are you?라고 다시 물어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둘 How about you? 3 And you?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 How are you too? 너는 어때요? 그쪽은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고 너는이지? 그리고 너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서울말로 하면은 너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니는 너 위에 지내노 그러니까 잘 지낸 잘 지낸 데이 니는 선생님, 그런데 How are you too도 돼요? How are you too?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네. 그래가지고 여기 세 개를 가지고 한번 잘 얘기해보자. Alright? 자, 그러면은 우리 1학년 1반 선생님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 영훈 인사 한번 해볼까? Hello. How are you? 그. 자 그럼 자 C팀 한번 해볼게. 자 여자 어린이들도 좀 큰 소리를 내봅니다. 큰 소리로 합니다. 자신 있게. 여자 어린이들도 집에 가면 다 큰 소리로 하던데. 엄마 밥 줘. 집에만 가면 못
어, 학교 나오면 목소리 작아지니 그럼 안 돼. That's not good. 자, C 팀. How are you? How are you, C 팀? I'm fine, and you? Perfect. That's good. 자, 그럼 이제 각자 한번 해봅니다. 각자 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 들어볼게. 각자 서로 어, 영어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질문하고 주고받고. 자, 영어 이름을 쓸 이유는 뭐라고? 자, 이제 어, 여러분들이 한국 이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국 이름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자, 영어 이름 듣기와 말하기에 익숙해지는 거지. 영어 이름 많이 쓰면은. 자, 한번 해볼게. 자, A 팀, B 팀, C 팀 각자 좀 시끄럽더라도 한번 해봅니다. 시작. Let's start.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thanks. And you? Julie. 자, 일단은 그러면 다음에 다시 정하기로 하고 오늘 다나 하고 오늘 Julie 할게. Julie 다나. 어, 일단 이름 바꿀 거면 생각해 얘기해 줘. 자, 이건 매일 할 거니까 매일 조금씩 연습할게. 응? 제이콥? 어. 제이콥? 어. 제이콥이 지금? 왜 이름? 남자 이름. 뭐가 제일 뭐라고? 남자 이름. 뭐가 제일? 제일 나은 건 없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어. 어. 이름 바꾸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얘기해. 자, 그 다음 나보겠습니다. 오케이. Page 6. Along the words.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어를 익히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한번 자, 읽어 볼까? Picture. 자, 오케이. 몇 개만 해 보자. Wait. 자. Sally, alright, Sally. Okay. Sophia, Sally. Okay, good. 자 그럼 자 우리 여자 어린이도 이름 다 정했는데. 어? 어, okay, wait. 자, 자 come together. 자 two. 자 learn the words two 보자. Number two. 자 선생님 따라 보자. A window. 3. A pencil sharpener. 뭐지? 연필깎이. 어. 그럼 선생님 하나 더 물어볼게. Sharpener. What is sharpener? 깎이. 어. 깎는 도구. 그러면은 조금 더 쪼개 보자. 우리가 단어를 이제 쪼개서 한번 공부해 볼게. 요거 지웁니다, 선생님이. 어.
자, 샤프너. 자, 여기서 자, 요것만 잘라 볼게. 선생님 이렇게 다시 써 볼게. 자, 샤프너. 샤프. 샤프 뭐야? 응, 그렇지. 날카로운 맞아. 어, 선생님 이거 잘못 썼구나. 자, EN. 자, EN 넣었어. 이게 뭐지?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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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 단어를 가지고 요거를 자세히 공부하면은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공부를 할 수가 있겠지. 날카로운 도구? 샵, 샵. 날카로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야. 자, 샤프는 뭐냐면은 it means make. 자, 그렇게 한다는 말이야. 한다, 하게 한다. 그래서 샤프는 날카롭게 한다? 날카롭게 하다야. 날카롭게 하다. 자, 선생님 이제 동사 이런 말을 안 쓸게. 자, 그런 거는 이제 중학교 가서 우리가 배우니까 날카롭게 하다야. 정지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다시 또 ER을 붙여. ER을 붙인 거야. 샤프너. 자, ER 붙인 뭐지? 샤프너. 날카롭게 하다 하는 도구. 오케이. 날카롭게 하는 도구? 그렇지. 요거는 그렇게 하는 도구. 사람. 둘 다 된다. 물건하고 사람 다 되는데 여기서는 물건이 되겠지. 날카롭게 하는 도구. 날카로운이고 날카롭게 하는 거고 날카롭게 하는 물건이 되겠지. 그래서 날카롭게 하는 물건이라는 원래 뜻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연필깎이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 Do you understand? 자, 요게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암기하는 방법이 되겠어. 오케이, 자, 몇 개 단어 더 보자. A workbook. Number four. A workbook. Workbook 뭐야, workbook? 워크북 뭐한 거 같아? 워크북. 그거서 타스북 있잖아. 타스북. 워크북은 뭐가 다르지? 정리하는 공책? 아, 공책 아닙니다. 공책. It's notebook. 정리하는 책? 정리하는 책. 자, 워크 뭐야, 여러분? 워크 뭐야? 워크. 일하는 거. 그다음에 워크북. 일하는 책? 일하는 책 뭘까? 이해한대요? 일하는 책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거는 문제집일 수도 있고 막 써보는 거야. 문제가 있고 막 직접 써보고 그리고 이제 답도 달아보고 하는 이제 작업하는 책이야. 일하는 책. 아, 그 프리스 그 스튜던트북 다. 그렇지, 그렇지. That's it. 학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튜던트북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그게 워크북이 되는. 그래서 우리 책은 워크북이 없어. 워크북을 지금 같이 사지 않았어. 텍스트북만 있어 지금. 워크북 가장 또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연습장하고 수업에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지금 갖춰져 있다. 워크북은 요거랑 좀 다른 책이다. 나는 텍스트북과 워크북 좀 다릅니다. Alright? 자, 그 다음 가볼게. Number five. 해볼까? A paper clip. A paper clip. 클립? That's good. 종이를 paper clip 하는 거지. 클립이 고정한다. 맞아. 고정하다. 고정하는 물건도 되고. 고정하다. 고정하는 물건 다 돼. paper clip. 자, 종이를 고정하는 거. 그럼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보자. A paper clip. Okay, number six. A clock. Right. Number seven. A door. 자, 여기 자 우리가 흥미로운 걸 하나 알 수 있는데, 우리 이 책이 외국 교재야. 외국 교재고 이제 한국 영어 교재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 보면은 다 어가 들어 있어. A door. 어를 잊지 않고 다 붙여놨어. A clock. 하나만 있겠다. A pencil sharpener.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가야 돼. 오케이. Alright. 소피아? 소피아. See you next time.
필요한 거 알잖아. 자, 계속 하도록 할게.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여기서 1번부터 8번까지 다 어가지. 네. 어를 빠뜨리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하나만 있어. 몸이기 때문에. 실제 있는 물건에 대해 가지고는 반드시 몇 개인지를 붙여줘야 돼. 네. 물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에는 물건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거 물이라든가 이런 건 일단은 어를 안 붙여. 요 물건에는 몇 개인지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 그래서 어를 일단은 붙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단어에 이름말에는 어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면 좋겠어. 그거를 이제 연습하라고 이 책에는 어를 다 붙여놓은 거야. A calendar. A calendar. A calendar. Okay. A calendar. Okay, good.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요거 한번 해 볼까? And PT Sophie, do you have a pencil sharpener? Do you have a clock in your home? Mm-hmm. 어, 제이크 한번 해볼게. Do you have a clock? Yes, I have a clock. In your home? Yes. Okay. 자, 그러면은 자, 그다음 파트.